짐작하겠지만 나 오늘부터 가영 씨하고 데이트하려고. 제정신입니다. 세나하고 악연은 너니까. 당신은 강세나 오빠입니다. 너만 빠지면 별 문제 없지 않나? 세나가 결혼한 남자가 가영 씨 오빠예요.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. 왜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었는지.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어. 무표정하게 진짜 미치겠어. 서로 마주 볼 때면 저 이제 정리하려고요. 윤정환 씨 잊기로 했습니다. 떨려요.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더 그대 곁을 맴돌다 보면 이런 내 맘 알아줄런지. 사흘만 견딥시다. 그때 내가 없으니까. 가영씨 좋아합니다. 그래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. 야반 도주라도 하라고. 그 좋은 나이에 뭐가 무서워. 엄마랑 같이 갈래요? 같이 놀아갑시다. 내가 정말 잘못했어. 제 대답은 언제나 했어요. 무라노 섬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? 그거 프로포즈 아니에요? 제 대답은 예스예요. 아무것도 내용 뭐 있습니까? 이 사람 다친 거야? 이봐요. 내가 지금 예쁘다. 맞추고 싶어. 내가 처음 언제 반했는 줄 알아요? 맨 첫날 지게차 앞으로 뛰어들었을 때 설사 공감이 되더라고. 절대 오늘 가영 씨 예쁘다고 했나요? 아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입고 왔는지 기억나요? 그때도 예뻤어요. 같이 떠나기로 했습니다. 시작부터 거짓말 하시겠다. 가영 씨를 잡을 수는 없다. 거짓말. 비밀 지켜주세요. 나 네 편 아니니까. 나한테 도와달라 그런 거. 세나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? 난 여기 내가 먼저 빌고 늘 같은 자리인데 어? 아직도 모르나 봐. 널 사랑하는데 널 좋아하는데 모른 척했었나 봐. 혹시나 그대에게